다음에는 그 김명보 어르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네. 아시는 분인가 봐요? 네, 저 일본 유학 생활 때. 아, 유학을 하셨구나. 네. 아니, 잠깐만. 그 이거 마이크 뭐예요? 아, 이게 좀 제 지갑 같은 거예요.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이거를요? 네,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아. 아니, 보니까 메뉴가 되게 다양해요. 엄청나요. 네, 진짜 맛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또 유기농이기 때문에 몸에 좋아. 아. 네, 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너무 잘 아시나 봐요. 네, 우리 일단 유학 갔다 왔대요. 아~ 3일간 유학 갔다 오면서 우리 사장님께 3일간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저희는 그 버터, 설탕, 우유 그런 거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아니, 근데 빵의 기본 재료가 버터, 기본은 설탕, 다 들어가야지. 우유. 그거 안 들어가면 네. 어떻게 만들죠? 두유로. 아, 두유로. 몸에 좋은 거. 버터도 직접 만 그 식물성으로 만들고. 식물성 버터. 한번 골라보세요. 네, 골라봐. 네. 오늘 다 대접을 할 테니까. 아, 진짜요? 네, 골라보세요. 아, 네, 골라보세요. 제가 한번 대인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인터넷에 있던데? 정말 원픽. 아, 이거 원픽. 앙! 그래서 앙! 같아요. 그리고 또 더 골라봐요. 네. 이거 피칸. 피칸 좋아하세요? 피칸. 잘 드시네. 네. 네, 이제 시킨 음식이 다 나왔으니까. 예. 네, 우리 일단은 네, 차가 나왔는데 우리 건배 먼저 한번 하고. 네, 만난 기념으로. 네. 예. 건배. 건배, 반갑습니다. 네. 이게 약간 팥향도 나면서 그냥 그 건강해지는 그 맛이에요. 담백해요. 이거 팥이 하나도 안 달고 짜거나 이러지 않고 전혀 설탕 안 쓰고 하니까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네. 맛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부 브라우니. 두부 브라우니. 자, 혜진 씨, 자, 잘랐어. 네, 드셔보세요. 아, 매년도 네. 매너도 좋으시네요. 네, 드셔보세요. 레이디 퍼스트. 어때요? 엄청 촉촉해요. 초콜릿 맛도 느껴지지만, 이게 진짜 두부를 먹는 것처럼 촉촉해. 맞아. 자, 이번엔 피칸넛 타르트. 이거 한번 드셔. 맛있을 것 같아요. 호두가 가볍게 바사삭 이 식감이 있어요. 그리고 빵은 촉촉하고. 호두 맛과 이게 약간 그 짭짤한 맛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의 원픽은 요거 두부 브라우니. 두부 브라우니. 반전 매력 진짜 최고. 네. 저는 이거 호두 피칸 타르트. 저기. 아, 그거 공부는 좀 안 되셨나 봐요. 네. 영어가. 네. 호두가 피칸이에요. 아, 호두가 피칸이에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호두 네. 호두 타르트가 됐습니다. 아, 잠깐 좀 저장 좀 하게. 아, 예. 호두. 선생님, 우리가 밥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밥이요? 네. 아, 저 밥 좋아해요. 네, 밥 좋아하죠. 네. 밥을 좀 먹죠. 아, 그래요? 여기 그래. 밥도 있어요. 아, 근데 여기 밥도 돼요? 아, 밥 있어요. 밥 있어요. 네, 밥 좀 주세요. 네. 아니, 밥을 먼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서 밥이 나온다고. 아니, 근데 아, 주먹밥. 그다음에 수프를 같이 먹네요. 그럼 저거 한 끼 식사 되죠. 그렇죠. 요거 약간 짭조름한데요? 맛있어요. 자, 주먹밥도 한번 좀 드셔보세요. 이 주먹밥이 씹는 내내 그 현미향을 나서 되게 향기롭게 먹을 수 있는. 아, 이 분위기는 이제 소개팅 분위기 좀 나네요. 그렇죠. 혜진 씨 어떻게 뭐 요리는 잘 하시나요? 요리요? 네. 그냥 뭐 집에서 먹고 싶은 거 해먹을 정도인데 그걸 왜 물어보세요? 아, 저는 이상형이 아침 6시에 막 출근할 때 아침 6시? 아, 무슨 고3도 저 시간에 안 먹는데 아침 6시에 출근을 하세요? 예, 예.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그다음 씻고 나가야죠. 근데 그거 밥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결혼하면 밥하고 장국하고. 잠깐만. 요새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아, 거기다 국까지 있어야 된대. 엄마 전화왔다. 예, 엄마. 예, 예. 아, 만나고 있어. 아, 마마보이예요? 아침밥 해주는 안 해주면 시켜야지. 안 한대. 아이, 무슨 말이야. 그래. 예. 갑자기 좀 약속이 생겨가지고. 아, 그러세요. 어머님 만나러 가시나 봐요. 예, 엄마 만나러 가야 돼. 예, 맞아. 드세요. 예, 계산은 제가 하고 갈게요. 사장님, 우리 남은 거 이거 호구만 좀 싸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진상이잖아.